오래 기다리셨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 기다리셨어. 여론 행동을 보이는구나. 네. 아픈데도 버티면 하시던 호주분들은 엄마 이걸 왜 버텼어? 빼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화를 내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더라고요. 근데 엄마 하면 엄마가 아프다는 거 알려줘야 돼. 울고 그날 한번 난리가 나더라도 알려줘야 돼. 꼬집으면 손을 딱 잡고 하지 마. 안 돼. 약간 낮은 톤으로. 그럼 애가 막 난리를 칠 거예요. 엄마 난리 쳐도 계속 못하게 하면은 결국에는 안 합니다. 이거 안 가르쳐 주면은요, 나중에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가요. 친구들이나 이렇게. 이미 갔어요. 신랑도 꼬집고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아기띠를 하고 안고 있어도 이렇게 가만히 손을 계속 만지작만지작 하면서 꼬집더라고요. 손을 잡는 거는 괜찮은데, 딱 꼬집는 거는 엄마, 이게 이제 엄마를 깨우고 자기의 놀이가 된 거예요. 입술 막 만지고, 부드러운 거 만지고 싶어가지고. 네. 그럼 엄마 그 즉시 손을, 제 모습 보이세요? 엄마? 네, 보여요. 네. 딱 잡아. 꼬집지 못하게 손가락을 딱 잡아. 손가락을 딱 잡고요. 그렇게 해서 애기가 못하게 하세요. 그럼 애가 막 이러면서 화를 막 내고 막 그럴 거예요. 그러면은 네. 엄마 아빠가 무표정하게 딱 그냥 보고 있어. 손을 다 숨기고 이렇게. 너는 손 잡는 것도 안 돼. 이렇게. 아, 그러면은 엄마 한 3, 4일은 뒤집어져. 3, 4일은 뒤집어져. 그리고 계속 하려고 그래. 아. 할 때마다 제지. 딱 손가락을 딱 잡아 엄마. 지금 꼬집고 잠든 게한 달이 좀 넘었는데, 왜 이제 나한테 그게 말하냐? 길어지다 보니까, 엄마 그래도 이거 그게 없으면은 잠을 못 자더라고요. 잠을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이런 행동은 잡아줘야 돼. 이건 가르쳐야 돼. 나중에 가면 엄마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그러고 친구들한테 그런다니까 안 돼. 그럼 엄마 맨날 해야 돼. 일어나기가 있고 엄마 손을 깨물면서 잠 얘기가 있어. 근데 그때 엄마가 참았기 때문에 얘가 이걸 계속해 온 거야. 발전해 온 거야, 엄마. 그러니 울려서라도 엄마 끊을 건 끊어야 돼. 어떤 아이들은 아예 저는 그 먹기 촉감을 느끼고 때문에 싶어서. 이렇게 있다고. 제가 저번에, 그러니까 저번이 아니지. 한 8년 전에, 8년 전에 이제 저 아는 이제 집사님 만난 집사님 아기가 이제 둘째가 어렸어요. 근데 얘가 여기를 엄마 가슴을 앙앙앙 깨면서 엄마가 여기가 뭐 피멍이 들어있는 거야. 여름인데. 그래서 내가, 아, 이걸 왜, 그냥 엄마가, 하지 마. 이렇게만 하는 거야, 내가. 아니, 집사님, 이렇게 하면은 애가 계속 하잖아. 그때, 어리잖아요. 이쁘잖아요. 내가, 여 피멍 든거 생각 안 해? 그럼 얘가 나중에 다른 애들 깨물 텐데 괜찮아? 그랬더니, 그건 생각 못 했어요. 그러는 거여서 내가 한번 해줘도 돼. 그래서 애가 딱 꼬집을 때 제가 엄마 옆에서 머리를 애기를 딱 잡고, 하지 마. 그랬더니 바로, 그렇게 다된 거야. 그런데 이 집사님 기분이 나빴던 거지. 이제 내가 그렇게까지 해주니까. 네. 처음에는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맨날 이게 깨물리면서도 기분이 나빴던 거 표정이 약간 안 좋아졌어. 그런데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3일만 얘기해주면 애가 울고 화내고 속상해해도 결국에 알아듣는다.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남편이 이제 권양아 집사님 얘기 들으라고. 그게 맞다고. 왜 여기가 맨날 피멍이 들어서 사냐고 이제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먹고 엄마 하기 시작했는데 3일 만에 딱 고쳤어 진짜. 근데 그때 그 아기가 24개월 고쳐야 돼 엄마. 고쳐야 돼. 엄마 슬쩍 빼는 게 아니라 꽉 잡으라고. 잡는 게 제약, 제약. 근데 손이 아프게 미안해. 너 지금 빵다구 웃고 있는데 오늘 너 엄마한테 진짜 큰일 났어. 진짜. 이걸 급하게 딱 잡으라고. 제지. 엄마 이걸 빼는 건안 돼. 너무 소극적인 대처야. 이렇게 딱 하고요. 애가 막 이러면서 울잖아. 그럼 엄마 아빠가 손을 다 숨기고. 안 돼. 화를 막 소리 들으면서 메스메스 하는 게안 돼. 그리고 손딱 숨겨. 줄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. 네. 근데 그것만 계속 반복해, 엄마. 빼지 말고 그 상태로 딱 잡을까요? 잡았다가 애가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치면 딱 숨기라고요. 알겠습니다. 네네네. 근데 잡고 제압하는 거 즉시 이루어져야 돼요, 엄마. 네네네네.
네. 그리고 요런 거는 그럴 수 있어, 엄마. 요런 거는 그럴 수 있어. 요거는 엄마가 아. 반응을 보이지, 무반응. 침을 너무 뱉어가지고. 고쳐야 되는 행동. 아. 네. 엄마, 아빠한테로 가죠? 이제 좀 이따 할머니, 할아버지 와보세요. 할머니, 할아버지 또 그래. 아, 할머니한테도 그랬어요. 그러니까요.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. 처음에 엄마한테만 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. 이게 아기가 하나의 놀이로 가버렸어, 엄마. 맞죠? 그리고 저렇게 선생님, 만질 근데. 때 계속 엄마 뭔가를 할때 엄마가 좀 불쾌하고 그만 만져도 좋겠다면 자꾸 제재를 하세요. 얼굴에 손 대지 말라고. 아. 그렇게 해야 아기가 당장은 울어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배워요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선생님, 저번에 근데 얘가 그러니까 자기 전에 막 극도로 흥분을 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뒹굴어 다니면서 저한테 막 넘으려 하는데 그 잠이 오면은 쓰러져 잘줄 알고 계속 자는 척을 했는데 네. 앉아서 울기만 하고 스스로 잠을 못 잔, 까먹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눕혀주면은 그제서야 이제 또제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잠을 자는데 이거를 앉아 있을 때 울리는 거를 놔둬야 아니요, 돼요? 이거 앉아 아니면은 있으면 그럼 엄마가 발견한 대로 눕혀는 주세요. 아 눕혀만 줄까요? 네, 눕혀는 주세요. 아 눕혀는 주는데 요 행동을 잘때 한다고 버티지 마시라고 엄마 이거는.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걸. 안 돼요, 안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들, 막내 아들은 제가 요 피부만 내주면 요만 1분만 탁 움츠려다가 그대로 자게 돼요, 엄마.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가끔 요 팔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. 매일은 아닌데. 엄마, 엄마, 나 재우러 와주세요. 막 이래, 침대에서. 그럼 내가 가서 요기만 딱 대주면 요건 한 1, 2분만 탁 움츠려다가 바로 딱 잠들거든? 그러니까 엄마도 손 잡아주는 것만 딱 허용했었어야 돼. 우리 아들이라고 이거 안 했겠냐고, 엄마. 했지? 첫 행동에 딱 제압하니까 당장 안 하더라고. 알겠습니다. 자녀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온몸을 다 바쳐 키우느라 그런 거지. 그래, 엄마. 엄마 근데 지금 행동 고치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많이 번져. 그러니까 정원이랑 안쓰러워도 고치고 가주셔야 돼. 알겠습니다. 미안해.